관심지 아닌데. 자, 여기서 관심지야. 여기서 관심지야. 어쩔 수 없어. 너 170 넘니? 아니야. 아니 이 언니 키 큰데 지금 이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나 더 작아 보여. 제가 깔창 이렇게 깔게요.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기로 왔습니다. 이거는 조금 심했어. 심했다. 이제 이거는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유진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네, 69 정도가 되는데. 맞아요. 저도 전신 라인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. 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 진짜. 그러니까요. 내가 진짜 작은 줄 아실 것 같아. 근데 언니도 큰 편인데, 저도 진짜 큰 편인데. 맞아 맞아.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을 줄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팬사인회나 팬미팅 같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기면은 저희 보고 진짜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키 크다고. 실제로 다 크다고요. 나 키 왜 커 보여? 내가 팬 안 크냐고 그랬지. 그대로 와. 아 좋았다. 다리 올라? 아 원효 씨 단에서 약간만 내려와 주면 다리 올라가 주세요. 아 아닌가? 뛰어 커서 갈까? 제가 올라갈게요. 자. 아 근데 우린 단장단장 해야겠다. 저 단신지 아닌데. 자 단장단장. 여기서 단신지야. 어쩔 수 없어. 너 170 넘니? 아니야. 그래서 어쩔 수 없어. 장신즈 사이에 있는 단신즈가 너무 있죠, 귀엽단 있죠. 제보가 있어요. 자 최장신이 누군가요? 저입니다. 원영, 권주. 몇이에요 키가? 저 173이에요. 173이요? 자 그럼 최단신은 누구예요? 바로 저입니다. 언니. 몇이에요? 저는 164입니다. 아 164? 네. 오 164가 제일 작은 네. 키예요? 자 그러면 두 분이 일어서서 풀샷으로 좀 설레는 키 차이를 한번 보여. 우리 단장즈 갑시다. 단장즈 네. 갑시다. 단장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레는 보여주세요. 키 차이라고 해요. 가보자고. 어깨 동무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머. 와. 솔직해.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와 키. 대박. 아 서로 안아달라고 합니다. 한번 품에 안겨볼까요? 안아줘. 와 진짜 딱이네요. 귀엽네요. 네 딱입니다.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. 잘할 수 있겠죠? 열심히 연습했으니까. 이거 내려주셔야겠는데. 정수리. 얼굴밖에 안 나오네.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오늘은 신발계를 끼고 외출을 하지?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. 저희 눈엔 달라요. 얘는 엄청 쬐끄매. 쬐끄만한 날개만 입은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엄청 쬐끄매.